こんにちは。韓国語一言の時間です。今日はたまには贅沢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表現を勉強します。때로는사치해도좋지않을까。たまには贅沢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たまには贅沢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たまには贅沢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たまには贅沢してもいいじゃないか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가끔은사치해도좋지않을까たまには때로는贅沢は사치贅沢しても사치해도いいじゃないか좋지않을까たまには때로는贅沢사치贅沢しても사치해도いいじゃないか좋지않을까たまには때로는贅沢사치贅沢しても사치해도いいじゃないか좋지않을까いいじゃないか좋지않을까いいじゃないか좋지않을까좋지않을까今日は少し贅沢な焼肉屋へ行きました。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今日は少し贅沢な焼肉屋へ行きました。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今日は少し贅沢な焼肉屋へ行きました。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오늘은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少し贅沢な焼肉屋へ行きました。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조금비싼고깃집에갔습니다。贅沢なは사치스러운。少しは조금。贅沢な사치스러운고급스러운비싼또의미です。焼肉屋は고깃집。고기というのは肉です。肉を売っている店、고깃집。これが韓国では焼肉屋です。焼肉屋は韓国では고깃집。고깃집。고깃집と言います。行くは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行くは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行くは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贅沢なは사치스러운。少しは조금。焼肉屋は고깃집。焼肉屋は고깃집。行くは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行くは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行くは가다。가다。行きましたは갔습니다。6月18日、父の日の記念でハイボールを半値で売るからです。6월18일、아버지의날기념으로ハイボールを반값에팔기때문입니다。6月18日、父の日の記念でハイボールを半値で売るからです。6월18일、아버지의날기념으로ハイボールを반값에팔기때문입니다。반값에팔기때문입니다。6월18일、아버지의날기념으로ハイボールを반값에팔기때문입니다。6월18일、6月18日は6월18일、6월18일、6月18日は6월18일、父の日
아버지의 날, 父の日, 아버지의 날, 父の日の 기념で,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아버지의 날 기념으로, 하이볼은 하이볼, 하이볼은 하이볼, 한내대 반값에, 한내대 반값에, 반값에, 반값에와 한내대스, 반값. 한 분의 것도 반도 이마스, 한 분의 반도 이마스, 한 분의 반도 이마스, 한내와 반값, 반값데스, 한내와 반값데스. 치치의 희와 아버지의 날, 아버지와 오토사, 치치데스. 아버지의 날 기념대,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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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 하이볼과 하이볼, 한내와 반값, 반값, 우루와 팔다, 우루카라 팔기 때문, 우루카라 팔기 때문. 치치노히와 아버지의 날, 기낸데와 기념으로, 하이볼와 하이볼, 한내와 반값, 반값, 팔다와 우루, 우루와 팔다, 우루카라와 팔기 때문, 우루카라와 팔기 때문. 치치노히와 아버지의 날, 기낸데와 기념으로, 하이볼와 하이볼, 한내와 반값, 우루와 팔다, 우루카라와 팔기 때문, 우루카라와 팔기 때문, 우루카라와 팔기 때문, 팔기 때문. 때문과 가라です. 일본의 하하노히와 5월 12일ですね. 일본의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일본의 하하노히와 5월 12일ですね. 일본의 아버지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일본의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일본의 하하노히와 5월 12일ですね. 사키 어머니의 날을 아버지의 날도 맞지갔대 하천시마시다. 일본의 하하노히와 5월 12일ですね. 일본의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일본의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5월 12일과 5월 12일, 5월 12일. 일본의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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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노히, 하하노히와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5월 12일과 5월 12일, 5월 12일.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5월 12일, 5월 12일. 하하노히와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의を入れなくてもいいです. 하하노히,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5월 12일, 5월 12일. 5월 12일과 5월 12일. 하하노히와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 하하노히와 5월 12일です. 어머니의 날은 5월 12일입니다. 어머니의 날, 어머니의 날. 한국では 5월 8일 하하노히와 父の日を一緒に記念します.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하하노 히와 어머니의 날, 치치노 히와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하하노 히와 어머니의 날, 치치노 히와 아버지의 날, 이쇼니와 함께, 이쇼니와 함께, 이쇼니 기넨시마스, 기넨시마스와 기념합니다. 기념합니다. 이쇼니 기넨시마스와 함께 기념합니다. 함께 기념합니다. 함께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쇼니 함께, 이쇼니 함께 기넨시마스 기념합니다. 기넨시마스 기념합니다. 기넨시마스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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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와 한국에서는 이쇼니 함께 함께 기념시마스 기념합니다. 기념합니다. 한국대와 이쇼니 기념시마스 한국에서는 함께 기념합니다. 한국에서는 함께 기념합니다. 함께 기념합니다. 어버이날도 이이마스.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과 하하노히도 지치노히오 이쇼니 기네스루 히데스. 어버이날. 어버인. 어버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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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버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저도 무지카시데스네. 어버이의 날. 어버이의 날. 어버이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말.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말. 오카산토 치치오 이쇼니 아와세타 코토바데스. 어버이 또 이이마스. 또 이이마스와 라고 합니다. 또 이이마스와 나니나니 라고 합니다. 또 이이마스와 나니나니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 이이마스와 라고 합니다. 어버이와 어버이 어버이 です. 자, 今日はここまで。さよなら。